GT5에 해저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.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이제부터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근처에 해저 실험실이 있었거든요. 뭔가 모드처럼 큼지막했던 걸로 기억해요. 저기 앞으로 가시면은 상상치도 못한 지하 기지가 나올 거예요. 아 맞다, 옷 바꿔야지. 복장 같은 경우는 잠수복 복장이 있으면은 입어주면 좋습니다. 축구. 오케이. 나의 아비사 탑승. 아비사 선착순. 프로님, 공사치료님, 아쉽게도 샤크님은 타지 못했어요. 저희는 이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근처에 뭔가 있을 거예요. 이건 아니?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GT5를 거의 2000시간 넘게 하면서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. 보시면은 뭔가 기관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이게 뭐죠 근데? 뭐지? 밑에도 뭔가 공장 같은 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. 이렇게 저기 밑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뭔가 나무 구조물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여기가 육지였던 건가 설마? 여기까지, 여기가 끝이에요. 자 다음에는 모두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쪽에 뚜껑 있거든요. 뚜껑 쪽으로 전부 모여주세요. 바로 여기죠? 오 바로 여기야 여기. 1인칭으로 출발. 들어오시면은 내부에 공간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와 대략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.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죠. 아비사가 들어왔어?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. 아비사가 한 대 두 대. 마이갓. 와 여러분들 이 장면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. 오직 세팅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다이내믹한 장면. 어? 이 안에서 칼전? 최고인데요?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칼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동료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. 지금부터 모두 죽여라. 모두 죽여라. 모두 잠깐만 이거 또 잠깐 내가 좀 죽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잠깐만 잠시만요. 와 마이갓. 보시면 벌써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전투 중지. 혹시 생존자가 있다면은 채팅창에다가 손이라고 써주세요. 쌈짱님 생존, 리암님 생존, 캐스님 생존, 3명 우승 빰빰.